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저희가 트레킹까지 했었죠. 트레킹까지 해서 이번에는 솔빙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소스텝에 가면은 시퀀스하고 스틸이 있는데, 이게 누크 8 버전이 되면서 시퀀스뿐만 아니라 여기 특정한 공간이 있으면 특정한 공간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진을 한장한장한장한장한장 찍으면은 그 공간을 분석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스틸인데, 현재 이 예제는 시퀀스 예제이기 때문에 시퀀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는 여기서 지금 알파채널 마스크가 넘어오는 경우고요. 자, 하늘 같은 경우를 만약에 저희가 자, 제거를 하려면요. 하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루마키로 이렇게 제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키워. 만약 하늘을 제거한다면은 키워 하시고요. 알파 채널에서 자, 그라운드 플랜. 자, 하늘 요렇게 만들어서 자, 여기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채널 머지. 채널 머지로 요렇게 자, 만들어 주시면요. 하늘을 기본적으로 하늘까지도 제거한 다음에 트래크 포인트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디세이블 시키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알파 자, 그리고 레인지. 레인지는요.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할 건지 묻는 거고요. 인풋 프레임 자체가 지금 1프레임부터 93프레임까지이기 때문에 인풋으로 잡을 수 있고 뭐 레퍼런스 프레임이나 커스텀 좀 글로벌 레인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자 카메라 모션은 프리 카메라 렌즈 디스토션은 여기서 한번 했기 때문에요 노 렌즈 디스토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포컬 렌즈 28mm 필름백 2.1 자 오케이 2.1 얘가 지금 최초의 오리지널 사이즈가 5120에 2560이기 때문에 오케이 2.1 2대1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면요 이 필름백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크랍은요 크랍의 비율대로 필름백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누크 201 강의에서 PF 트랙 쪽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셋업을 하고요. 솔브를 누르면 솔빙이 됩니다. 솔. 자, 그러면 솔빙이 되죠. 솔빙이 되고요. 오토 트랙에 가시면요. 0.54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딜리트 언솔브드 하면요. 여기 보면 빨간색이 현재 이 에러보다 높아서 리젝트된 거고요. 자,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가 솔빙에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고요. 그리고 리젝트 하면은 저게 사라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솔빙이 된 거는요. 가져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에러. 자, 맥스 에러 이렇게 뜨죠. 그래서 지금 맥스 에러가 2.9예요. 2.9만큼 에러가 있는데 자, 맥스 에러 맥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낮춰주시면요. 낮춰주면 저렇게 얘네들이 에러가 뜨는 거죠. 얘네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이 솔브 에러가 조금 더 사라집니다. 잘 보세요. 0.53이었는데 자 0.45 정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래프가 다시 재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자 트래커들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에러 트랙백. 자얘 같은 경우도 1.4가 아니라 이렇게 낮추셔서요. 자 이렇게. 자, 애매한 트래커들을 이렇게 리젝트도 해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려버린 거고요. 다시, 자, 여유 있죠? 살짝 더 낮추셔서요. 자, 이렇게 가운데 걸리는 것들, 아이고, 저쪽에 너무 많이 죽네. 그죠? 자, 이 정도 해서, 자, 화면을 보면서 너무 많이 죽이는 것보다, 너무 많이 죽인대요. 자, 너무 많이 리젝트 시키는 것보다, 자, 0.4 정도 에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에러를 가지고 있으시면요. 굉장히 트래킹이 잘된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된것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트래커가 분포되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면 거리 계산해서 넣어주면 좋은데요. 저희는 지금 거리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지도 같은 걸 보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비율로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이 상태로 놓고 솔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빙 했고 그리고 카메라 씬 만들게요. 씬 크리에이트 만들어서 씬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솔빙이 된 거고요. 카메라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비율에서 좀 줄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솔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솔빙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솔브 기준으로 테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쯤에 액시스 포인트 하나 만들고요. 자, 액시스 포인트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저쪽 뒤편에 버라이즌 건물이 있는데, 자, 여기쯤에 액시스 포인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액시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자, 테스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올려놓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신노드에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놔 보고요. 자, 스캔라인 레더 카메라.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두 개가 렌더링이 되죠. 어? 자, 여기에는 얘가 왜안 붙죠? 아, 요렇게 붙었군요. 자, 붙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렌더링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 이렇게 생긴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런 다음에 자, 머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머지. 자, A 오버 B. 배경. 플레이트,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스케일을, 자, 0.1로 제가 줄여볼게요. 0.1, 더블 클릭, 0.1.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자, 작업이 된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거는 당연히 또 동일한 크기일 때,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더커 보이겠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고요. 자, 렌즈디스션 노드가 있으면은, 자, 이 렌즈디스션 노드에 의해서,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가, 레퍼런스 이미지가 필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는요, 이렇게 그레이드 노드에 연결을 한 다음에, 자, 해당, 자, 렌즈디스션 노드를 이렇게 복사해요. 자, Alt-Shift-K로 클론 풀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해당 이미지만 이렇게 언디스토트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지우고요. 자, 이러면은 빠르게 얘네들을 렌더링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플레이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매치 무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치 무빙 빠르게 했죠? 자, 로테이트 포인트, 셋 디폴트 제로. 로테이트 포인트, 셋 디폴트 제로. 자, 놓고요. 자,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테스트 오브젝트 꺼보면은, 저기 위에, 자, 미국 국기가 하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저희가 한번, 그러면은, 자, 테스트 오브젝트 잠깐 끄고요. 자, 프로젝션 써서 여기 미국 국기를 지우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지우시면 되냐면요. 자, 여기 안에서 저희가 액세스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죠? 자, 액세스 포인트 하나 갖고 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 위치 값이 나오죠? 자, 카피, 밸류. 한 다음에, 자, 카드 하나 만들어요. 카드, 페이스트. 앱솔루트. 그런 다음에, 자, 체커보드 하나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간을. 자, 그런 다음에 스캔라인 렌더. 아이고야. 스캔라인 렌더. 그리고 카메라 복사해 오고요. 자, 머지 A 오버 B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우, 카드가 너무 크네요. 자, 그래서 카드 스케일 좀 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자, 믹스 값 이렇게 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자, 만들어진다는 거볼수 있고요. 이 국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국기만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1 곱하기 1 하고 자, X축 줄여주고요. 자, 줄여주고, Y축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고. 자, Y축 더 줄여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 국기를 저희가 지울 거잖아요. 국기를 지울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국기를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부킷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데요. 자, 레퍼런스 프레임을 하나 찾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 프레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 프레임은, 자, 가장 선명한 지역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이미지에서는 뭐 거의 뭐 비슷하죠. 그래서 1프레임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 홀드 1. 자,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로또 페인트 P 눌러서, 자, 1프레임 기준에서 클린 플레이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론 브러쉬 C 눌러서요. 컨트롤 키로 요렇게, 자, 시프트 눌러서 디테일 있게 자 지워줄게요. 자 지워주고요. 자 노토 해서 자 어디 영역만 자 국기 영역만 요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좀 확대해서요. 자 이렇게 그려줬고요. 자 여기는 컨트롤 키로 이렇게 블러를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그렸고요. 자, 프리멀티 해야죠. 자, 프리멀티 RGB. 보겠습니다. 알파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렸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프로젝션이 돼야겠죠? 자, 카메라 프레임 홀드 클론 한 뒤에 자, 이렇게 연결하고요. 프로젝트 3D. 자, 여기 프로젝션 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다 디테일 있게 공부를 했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보자. 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얘가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얘가 프로젝션이 돼서. 자, 카메라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 믹스를 시키면요, 프로젝션이 돼서 얘가 저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지금 디스토션이 없죠? 자, 그래서 디스토션, 원본 이미지가, 비이미지 어떤 거예요? 디스토션이 지금 해결이 안된 거니까 얘는 디스토션 넣어줘야죠. 자, 넣어줘서, 이렇게, 자, 언디스토트 해서 얘가 이렇게 만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치 무빙이 되는 거죠. 어허, 보자. 아하, 이미지가, 그죠, 문제가 있었죠. 자, 이 자체는 이미지가 디스토션이 안돼 있는 거니까, 디스토션 이미 안돼 있는 거니까, 그 디스토션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프로젝션이 됐었어, 그 상태에서 로또 페인트 그려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작업을 할 때는 디스토션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플레이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하는 게 매치 무빙은 맞죠. 자, 그래서 원래 좀 디테일하게 3D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디스토션을 먼저 풀어주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요, 이렇게 자 매치 무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3D에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아, 요거는 자 일단 디스에이블 시킬게요. 자, 팁이 있어서 노트 페인트 만약 지운다면요, 자 국기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상도가 낮게 보이는 이유는요, 낮게 보이는 이유는 자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프리퍼런스에 가서 뷰에 보면은 텍스처 사이즈가 512 곱하기 510이에요. 근데 얘를 키우면요 더 디테일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테일 있게 보여서 원하면요 텍스처 사이즈 키우면 되는데 그만큼 나중에 GPU를 좀 활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GPU 램이 뭐 넉넉하다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키워서 좋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 있게 보실 수 있고요. 자, 본 것을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프로젝션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자, 카메라를, 자, 솔빙을 하고요. 트래커 통해서 카메라 솔빙을 하고, 지금 테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본 거죠? 자, 테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젝션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자, 작업이 붙고요. 요렇게 B가 붙어야겠죠? 작업이 붙고 그런 뒤에 다시 여기 이미지에 자 B 이미지에 이렇게 작업이 붙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자, 이 테스트 오브젝트를 여기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은 누크가 버전 7부터 모델 빌더라는 게 생겼어요. 모델 빌더는 뭐냐면요. 카메라 트래킹을 한 상태에서 특정하게 이 건물 같은 것들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모델 빌더예요. 그래서 마야에서만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크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에디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